국내에서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 현궁은 우수한 유효 사거리와 관통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육군 7사단이 현궁 사격 능력 극대화를 위한 시범식 교육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백재웅 기자입니다. 아군 지피 일대에서 적의 도발로 추정되는 미상의 총성이 발생한 상황. 육군 7사단이 운용하는 보병용 유도무기 현궁이 도발 원점을 향해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날아갑니다. 이번 현궁 실사격 훈련은 대대급 무인항공기 등 감시자산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전술적 상황을 고려해 표적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안보 태세를 고려해 적 지피 사격 도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진행해 실전성을 키웠습니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 과정을 교육용 영상으로 제작해 앞으로 장병들이 보다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백재웅입니다.